안녕하십니까. 중구뉴스 이윤지입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시원한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부산에 이어 서해안 해수욕장에도 역파도인 이안류가 발생해 물놀이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3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인천공항교통센터에서 코레일 공항철도 용유역 6.11km 구간에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가 오는 2013년부터 운행될 전망입니다. 피서철을 맞아 왕산해양축제와 무의도 춤축제가 열려 많은 시민과 피서객들이 중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중구 새마을에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동 새마을 지도자 및 학생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여름 환경 안내소를 운영했습니다. 최태우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여름 환경 안내소는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과 관내 10개 동을 일일 손번제로 지정해 청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주어진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새마을의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및 에너지 물절약 캠페인 운동과 함께 폐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수문 자원 모으기, 녹색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변 관광지 안내와 급수 무료 제공을 통해 행락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깨끗하고 친절한 중구 이미지 제고에 앞장섰습니다. 이날 나봉훈 부구청장은 현장을 방문해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펼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중구뉴스 최태호입니다. 중구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4일 왕산 해수욕장에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왕산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함께 배부했습니다.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일사병과 냉방병, 식중독 등 여름철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3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운북동 논골 지역과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 간 인도교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미라 기자가 전합니다. 중구의회는 영종 신도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신도시 내 외국인 특화 거리 주변의 주차시설 확충과 지도 단속 요구를 당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운북동 논골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주민들의 마을버스 운행 요구 사항과 함께 동광천 범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청취하고 동광천을 둘러보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 간 인도교 설치 공사 현장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뒤 안전관리와 주차시설, 어선 정박 대체 장소 마련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하승보 중구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정 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주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뉴스 김미라입니다. 중구는 5일 나봉훈 부구청장 주재로 2010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대비해 사전점검과 기관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해 중구 실과소 15개 부서장들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2010 을지연습은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4천여 기관에서 실시하며 올해는 비상시 공무원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 안전과 밀접한 고층 건물 재난사고, 지하철 사고, 국가 기밀시설 보호, 사이버 공격 대비 등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됩니다.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장비 전시회, 안보 관련 체험 행사에 국민 참여 및 참관이 가능합니다.
중구는 여름을 맞아 자유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름꽃 12,000본을 보식했습니다. 구는 지난 3월 자유공원에 봄꽃을 식재하고 6월 여름꽃을 식재했으나 최근 장마철 피해로 초화가 고사되자 여름꽃 보식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10일까지 5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 내 근로자들이 여름꽃 12,000본을 보식했습니다. 이번 여름꽃 보식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자유공원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공항교통센터에서 코레일 공항철도 용유역 6.11km 구간에 세계에서 두 번째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오는 2013년부터 본격 운행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일 인천공항국제업무단지 자기부상열차 건설부지에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012년 8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이 완공되면 1년간 종합 시운전을 거쳐 2013년 본격적으로 열차가 운행되며 총 6곳의 자기부상열차 정거장이 설치됩니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3,500억 원으로 국고 69%, 인천시 6%, 인천공항공사 25%의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여름 휴가를 생각하면 해수욕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해수욕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이 왕산해양축제에서 펼쳐졌습니다. 6일 축제를 앞두고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왕산해양축제를 즐기기 위해 휴가 계획을 세운 인천시민들과 전국의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찾은 왕산 해수욕장에서 무더위를 날려보낼 해양축제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맨손 고기잡이는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한 6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서로 뒤엉켜 맨손으로 광어와 뱀장어를 잡으며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됐습니다. 또 다양하게 마련된 해양 스포츠 체험과 수박과 팥빙수, 맥주 빨리 마시기는 참가자들의 더위를 잊게 했습니다. 8일 월미도 앞바다에서 열린 인천 국제모터보트 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의 화려한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국제모터보트 대회 조직위와 한국 파워보트 연맹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인천 국제모터보트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대회에 앞서 시속 200km의 KF1 파워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프리스타일 묘기 시범 경기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해양 스포츠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과 체코 등 해양 스포츠로 유명한 9개국의 해외 선수들은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대회 결과 국제공인 OSY 400 모터보트 부문에선 체코의 마샬 하센 선수가, K450 모터보트 부문에선 이창규 선수, 수상 오토바이 부문에서는 김진원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에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11회 무의도 춤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무의도를 찾은 피서객들에게 열정과 낭만이 가득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무의도 설화 창작 공연 등 다양한 춤을 테마로 엮어 무대에 올렸습니다.
또한 벨리 댄스와 스포츠 댄스 등 다양한 댄스 공연을 선보여 피서객들의 흥을 돋우고 부대 행사로 마련된 가면 만들기와 페이스 페인팅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왼쪽을 바라봐 주세요. 자, 먼저 인천 씨 보건소는 관내 최저 생계비 20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출생 1개월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중구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무료 검사 쿠폰을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재검 시 타각적 청력 역치 측정 검사에 법정 본인 부담금 1회를 지원합니다. 한중문화관에서는 8월 썸머 페스티벌을 주제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한 채색의 향연 전시를 개최합니다.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인천 채색화협회 회원들의 채색화의 한국화 장르 작품을 소개합니다. 중구는 큰희망 중구발전, 큰감동 중구구민을 목표로 효율적인 재원투자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구 홈페이지 내 주민의견 수렴란 운영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총 6개 분야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